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30일 2019년의 마지막 방송,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또 2019년이 또 이렇게, 마감을 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2019년까지에 대한 모든 거래일은 오늘 이제 마감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뭐 오늘 시장 자체가 뭐큰 이슈나 있었던 것도 없었고 좀 쉬어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대부분 다또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많으신 그런 한산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뭐 올해 조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서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점, 그게 첫 번째가 될수 있고, 두 번째는 한국경제TV에 제가 또 이렇게 진출을 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을 또 만나뵐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20년도 화이팅 할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 보일 수 있고, 항상 드릴 말씀이죠.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재료들 여러분들께 함께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밴드 요즘도 계속적으로 신규 가입자분들이 많이들 들어오시는데요. 또 연말 또 보답 할인으로 지금 할인 이벤트를 해서 또 주말에 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 그렇게 유료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와우밴드를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 또 와우 카페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카페에 보면 여기 상단에 신규 가입자 필독 매뉴얼하고 신규 매뉴얼 그요 다 있습니다. 카페 와우넷.co.kr 레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어려우시면 그냥 와우넷에서 저를 검색하시면 저를 또 보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그 유료 회원분들한테는 하루에 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장 시작 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목표가 그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면 뭐 이오 테크닉스 이런 것들 12월 18일 추천주였죠. 그래 18일 날 이렇게 나갑니다.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들고 갈수 있다. 뭐 거기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뉴스가 거기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1차에 일부 익신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또 익절가를 높이면서 들고 갈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부터 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1.1%, 닛게이가 오늘 0.7% 하락 마감했어요. 그리고 환율이 1,156원 30전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일본 증시는 일단 오늘 하락 마감을 했고, 대신에 지금 중국 증시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중국 증시 끝난 건 아니에요. 1.06, 지금 또 1.06인데,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0.3%. 일단 여기 코스피 같은 경우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다고 봐야 되죠.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또 휴일이 조금 끼어 있기 때문에 31일, 그리고 1일까지 휴일이 있고, 이번 주는 거의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겠죠. 그에 따라 차익 매물이 나왔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예상이 맞아 들어가면서 반등을 좀더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수 잠깐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이는데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부담감이 상당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인다고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못 올라간다고 해서 삼성전자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가격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못 가면서 같이 지금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롭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코스닥의 IT 종목군들이죠. 코스닥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조금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군들,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이 또다시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단기간에 지금 연작 3일 동안 양봉을 형성하며 적삼까지 오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좀 발생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일단 IT 종목군들, 거기 플러스 알파로 바로 제약바이오,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BT,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이 이렇게 양극화가 지금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 섹터군들 위주로 조금 봐줘야 됩니다. 항상 2016년도에는 우리가 BT, 바이오테크놀로지가 크게 오르면서 코스닥이 올랐고 그리고 우리가 2003년, 2004년도에는 IT가 크게 오르면서 시장이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올해는 IT도 괜찮고 그리고 BT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괜찮기 때문에 앞서서에 대한 상승보다는 더욱더 큰 상승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수를 잠깐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자 우리가 이게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이 지금 움직여 왔던 부분인데 앞에서 보시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도까지 이렇게 뽑아낼 때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벤처기업들, 벤처 시대였어요. 이 다음에 무슨 시대로 넘어오나요? 벤처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조업 시대로 넘어오죠. 제조업 시대로. 그러니까 제조업 기업들을 좀 더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다는 거고 그 전까지는 정부 출연 자금이라고 하는 R&D 자금 자체가 벤처 기업들에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벤처가 무너지면서 주가도 같이 코스닥이 빠져버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한번 큰 상승이 나타났는데 여기가 뭐냐? 이게 제약바이오가 시초입니다. 이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R&D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2017년부터 18년까지 2차적인 상승. 바로 여기와 여기가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BT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주가 빠지면서 BT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 지금 여기서 바닥에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누가 올리는가? 시장을 누가 올리고 있느냐? 결국 지금 시장 올리는 것들은 IT하고 BT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동시적인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지수 자체가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앞에 있던 이런 9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큰 그림상으로 지금 한번 우리가 지수를 잠깐 보면 자, 요 자리가 이제 쌍봉 형태로 지금 막혀져 있고요. 그 밑에 자리를 잠깐 보시면 자, 요런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뭔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 요 자리가 이제 막혀 있는 자리고요. 그 밑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평균적인 가격 권역 자체가 한 690포인트 정도 이런 자리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이슈를 붙여서 올렸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거래량이 늘어나 버리죠. 여기가 변곡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700포인트를 만약에 한번 돌파해서 넘어선다면 그때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서 버리면 지금 앞에 빠졌던 이런 자리들이 바로 휩소가 되는 거예요. 지수상에서 이런 지수를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코스닥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 2020년도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동적인 부분을 해석한다면,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감안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730포인트, 750포인트까지, 거기까지는 반등을 한번 붙일 것 같거든요. 그 변곡에서 더욱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트렌드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IT가 좀더 성숙되는, 그리고 BT도 좀더 성숙되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보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수가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지만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입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조정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조정을 보였을 때딴 것들로 지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지금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결국 한 2300포인트가 여기까지도 힘들지 않나. 여기까지는 일단은 한번 갈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가면 삼성전자도 지금 300만 원 넘어서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돼서. 일단 앞에 있던 자리, 2250포인트가 1차적인 부분 넘어설까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늦지 않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또는 우리가 전반기만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더 상승세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지수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보셨고요. 일단 1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미국 거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경제 지표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으로 가는 시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돈을 찍어가지고 그에 따른 힘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돈을 찍어낸단 말이에요. 쿵쿵쿵쿵쿵쿵쿵. 찍어 난 다음에 그 돈으로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저는 거품이라고 봐요. 유동성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거품도 쉽게 꺼질 수가 없는 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더욱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의중이 뭡니까? 결국에는 대선까지는 증시를 이끌고 간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대선에서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달라질지언정 그전까지는 좀더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2020년에도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불꽃은 항상 화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 저는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쉽게 죽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상당 부분 확대가 되어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주식 시장에 좀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이런 규제적인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투자처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투자처에서 시장을 조금 선점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 반드시. 그것이 바로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2020년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조정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갑작스런 하락 자체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밀어 땡기면서 끌어올리면서 갈수 있는 그런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이 시장에서 중심이 될수 있다. 아시겠죠? 시장은 항상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점을 하고 선도를 할수 있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똑같은 가격이라도 저렴하게 사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했죠. 유동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더 유리한. 코스닥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연초
정말 중요하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2020년 핵심 테마 10가지 말씀드렸죠. 교육 시간에도. 그런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지만 우리가 2020년에 큰 수익을 함께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꼭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 일정은? 이거가 일정으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죠. 자, 여기에 나왔던 종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020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 자, 그거 관련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종목군들이 한번 들썩들썩 움직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시 또 조정을 보이다가 또다시 지금 오늘 시장에 또다시 들어올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미리 선점을 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단기간 올랐을 때 또 이익실현을 할 수 있고, 그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한 사람은 또다시 지금 손해보고 팔고 다시 지금 자리 또다시 올라가잖아요.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이런 이슈가 한 번만에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미리 선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자, 제가 쉽게 없어지는 이슈는 아니랬잖아요. 10월 16일인가? 그죠? 13일입니까? 16일입니까? 그 날짜죠. 지금 연초까지 하니까 랠리가 남았단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였어요? 펩트론 말했죠. 펩트론. 여기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펩트론하고 또 지트리비엔티였죠. 지트리비엔티. 또 뭐였어요? 또 아프타바이오였죠. 자, 아프타바이오는 몇 번을 했죠? 몇 번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오늘도 어떻게 움직였냐 보죠. 자, 결국에는 펩트론은 어때요? 밑에서 시세 붙었고요. 이거는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펩트론은?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파킨슨 병이라, 파킨슨 병. 그죠? 어? 그러니까 G3BNT는 임상 3상 있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한번 더 조정 보이고 또다시 올라가네. 여기서 한번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아프타바이오 보세요. 네, 또 뽑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0% 오늘까지 또 50%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해야 됩니다. 선점을 해야지만 이게 바로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익이 나와서 돈으로 바뀌는 거죠. 계속 가잖아요. 이건 나중에 어제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도 추천 좀 뭐예요. 아프타바이오. 그 정도로 시세가 붙어서 가는 거다, 지금. 지금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에 이 중요도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이슈가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금 시세는 붙어서 올라가고 있다. 자, 기존보다는 신규가 중요하다 했죠, 신규가.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ABL 바이오는 또 다른 이슈가 있죠. ABL 바이오도 어떤 이슈가 있어요? 바로 이중 항체 관련 이슈가 있죠. 이중 항체.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이슈라면 2월 달에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 2월 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2월 달에 면역 항암제 심포지엄이 있다 했죠. 면역 항암제 심포지엄. 자, 면역 항암제 관련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중 항체 ABL 바이오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된다 했죠. 또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녹십자 셀, 첫 번째. 자, 에프클론. 그죠? 이런 기업들. 여기 면역 항암제는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단어가 카티. 카티. 또 한 개 더 있다 했죠. NK세포. 자, 요 두 가지 단어는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녹십자셀. 그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형주는 유한양행하고 동아이스티. 알겠죠? 요런 이슈만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렴하니까 지금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녹십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자, 그렇게 판단해서 보면 됩니다. 별표 안 치신 건 다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기업들 자체가 지금 주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파멸시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바뀌고 있죠. 지금 이중항체 관련이 벌써 움직이잖아요. 면역항암제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것도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아,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올랐다고 모른단 말이야. 왜 올랐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오릅니까? 2월 달 거를 미리 준비하는 거지. 이중항체 관련주들이 2월 달거 미리 준비하는 거지. 가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왜 움직여요? 미리 얘들이 선점한다면, 세력들이 미리 선점하고 있다는 거. 이제부터 뉴스를 갖다 붙인단 말이죠. 그런 뉴스를 갖다 붙이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 자, 보십시오. 움직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미리 선점해야 된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난 거 이중항체 관련인데, 그것에 대한 일정이 뭐다? 면역항암제 심포지엄이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미리 움직인다. 자, 그런 관련주, 아까 그 그림 꼭 기억을 하면서 봅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어디 갔냐? 네. 4번 갤럭시 폴드, 이번에는 위로 아래로. 자, 오늘 일단은 갤럭시 폴드가 새롭게 출시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거하고 조금 또 달라요. 그죠? 조금 다릅니다. 2월 달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위아래로 접는, 자, 요거가 유출됐어요, 지금. 요렇게 중국에 지금 유출됐어요. 요렇게. 요렇게 접힌다. 요렇게 지금 예고는 되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UTG. 울트라 싱 글라스. 쉽게 광화유리예요. 광화유리. 여기에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자, 요렇게 된다. 지금. 스타텍, 모토로라 레이저. 요거랑 비슷한 느낌의, 액정이 좀 나올 확률이 높다. 자, 요렇게 되죠. 저는, 뭐, 일단은 여기 옆으로 하는 거 한번 해봤고, 요번에는 아래 위로 하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상당히 뭐랄까, 이제. 주머니 수납이 쉽게 가능한. 지금은 이런 것들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처음에 옆으로 열린다, 커진다 했을 때, 야, 이거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미래를 열다. 이거는 혁신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보고, 아예 이건 누가 써? 씁니다. 일단은 삼성도 그만큼의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다. 완성도가 상당히 높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도가 높게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은 아예 누가 써? 하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을 또다시 선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예요. 삼성은 지금 옆으로 여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장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국에 있는 화웨이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저 갤럭시 폴드와 비교를 하게 돼요. 왜냐? 삼성전자가 선도하고 선점했기 때문이에요. 갤럭시, 무조건 폴더블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떠오르게 됐어요. 지금은 무조건 키워드가 삼성전자 연간 검색어 1등입니다. 근데 요번에 딱 보면 모토로라는 어떻게 만들, 이렇게 저 만들었잖아요. 아래 위로 접히게 만들었어요. 그 시장의 반응이 폭발적일지,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지, 반응이 없을지, 졸작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보는 겁니까? 되면 시장을 또다시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또다시 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세계의 기준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삼성에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렇게 접히는 걸 만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반응을 보겠죠.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거기에 따라서 호불호가 달릴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전 세계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점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대신에 폴드라고 했을 때, 접히는 휴대폰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누굴 먼저 가장 인지한다?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쟤네들이 저렇게 만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저렇게 만들었을 때 뒤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나비 효과에 대한 시장에 대한 파장, 그리고 거기에서 선도할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는 그 세계 1류 기업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나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 하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시장을 선도하고 선점하는 것은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기 게이스 폴드 관련주들이 또다시 2020년에도 움직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도 우리가 봐야겠죠. 그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 또다시 KH바텍을 또다시 들어가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 무리수가. 왜냐?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올렸는데, 올랐는데, 9,000원에 해가지고 18,000원까지 100% 먹었는데, 여기서 더 먹는다. 그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요 시간을 통해서도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잡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괜찮은 종목군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것들 꼭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뭡니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있다 했죠. LG 디스플레이는 중대형 터 패널이에요. 중대형 OLED. 삼성은 중소형 OLED가 지금 중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은 어디가 중요한 겁니까?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장비 업체들을 조금 골라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수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바닥권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권도 있다 했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 다들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그리고 지금 수소 시범도시 본격적인 수소차 바닥 탈출 적어놨는데, 오늘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되는 것이 울산. 울산 맞나요? 전주하고 완주하고, 그죠? 안산시하고, 몇 군데가 있죠? 안산시, 그죠? 선정 발표했다. 안산, 울산, 전주, 완주 다 맞네. 자, 일단은 이런 도시들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수소차에 대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수소도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 차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범위가 더욱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동차 수소차에 대한 부품주들이 이슈가 될 수 있냐? 이건 이슈가 이제 작아졌던 거죠. 반등은 한정적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소 도시라고 하니까 수소에 대한 직접적인 탱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한 업체들이 움직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죠? 충전은 마찬가지고요.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뭐 세종공업이 얼마만큼 들어가고요. 유럽 얼마만큼 들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너희는 아직까지 차에 대해서 그 부품 한 개 팔아가 얼마 남기냐? 우리는 그 도시 내에서 시범 도시 하는데 거기에 다 납품하는데 이렇게 내밀면 뭘 선택해야 되냐 이 말이야. 자동차의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을 선택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도시를 만드는 데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줘야 됩니까? 어떤 기업을 선택해줘야 돼요? 당연히 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선택해줘야겠죠. 그런 기업을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수소차 관련주도, 수소 관련주들도 점점 더 세분화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종목별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는 2020년에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연초에도 꼭 눈여겨보셔야지만, 선점을 해야지만, 2020년도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있었다 잠깐 보시면 자, 아프타바이오 또
또저 케이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ICD 제가 이 ICD가 2만 원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2만 4천 원까지 갈 때까지 약 4개월 정도 한 달 이상에 대한 시간을 소요될 수 있다 했는데요. 결국에는 한 달 이상에 대한 시간이 지금 소유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어요. 이번 상승 의미 있고요. 최소 2만 4천 원 오늘 올라감으로써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 2만 4천 원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시세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레이는 기업 방문 기업, 기업을 방문했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레이, 괜찮아요. 그 녹십자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뮬셀 L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응증이 확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매년 항암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준비된 내용을 다 봤는데, 제가 이제 2019년도 처음에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처음에 올리면서 2018년도 제가 9월 말에부터 이제 영상을 하나씩 매일 올리기 시작했는데 올릴 때 처음에는 생각했을 때 그냥 기록에 남기자.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번 올려보자 했는데 오늘도 저도 이제 꾸준하게 쉬지 않고 꾸준히 올렸던 것이 또 여러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구독하기를 또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아 이 말이 맞다 이상로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신 분도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이버 TV도 마찬가지로 구독하기를 꾸준히 해주시면서 어느덧 네이버 TV도 1500명이 넘어가는 네이버 TV가 모으기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그만큼 또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정말 이 방송을 뭐 제가 한국경제 오기 전부터 이렇게 모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을 그만큼 하시는 분들은 방송사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는 건데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또 고맙게 또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좀 더 노력해서 제가 또 좋은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또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또 저를 또 따라가지고 경제방송 또 한국경제에서도 또 같이 유료로 또 들어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그 인연이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업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나 유료나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저하고 일단 함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또 좋은 인연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인연이 2020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뒤에 19가 조금 약한 숫자죠. 왜냐하면 앞에는 꽉 찬 0에 꽉 찬 숫자는 뒤에는 이제 한 개 빠진 숫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2020년은 앞과 뒤가 똑같은 숫자입니다. 2020이잖아요. 우리가 10점 만점에 10점만 돼도 좋은데 20점 만점에 20점이에요. 시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2019년에 안 좋았던 일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훌훌 털어 넘기시고요. 내일은 푹 쉬시고 난 다음에 1월 2일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셔도 좋을 것 같고요. 2020년에 그 목표한 바 꼭 성과를 이루시길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2020년에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다가오는 2020년에 서로가 다들 한 살씩 더 먹고 난 다음에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